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사실 이제 매주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또 이번 주도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이전 런앤런 강의를 계속 보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충분히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 잡았는데 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그 해결된 종목들 또 종목 해결 좀 해주실 분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시장이 항상 안 좋으니까 뭐 이번 주도 시장이 안 좋았다 네, 이런 말은 식상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좀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힘드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일단은 좀 한 말씀 드리고도 시작을 한다면요. 네, 지난주에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근원 CPI가 생각보다 컨센서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시장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로 미국 FOMC 때문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계속 지치게 하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건 명확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팀장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중에서도 분명 뛰어나게 군계 이락하면서 주가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좀 정배열해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상반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작년 한 해치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은 그가 이 시장과는 좀 다르게 무관하게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포트에 한 30% 40% 정도 차지만 된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작정 시장이 빠진다고 팔아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선별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런 전략들 또 이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역시 최대 이벤트였던 FOMC 회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뭐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네,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이 된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이후 목요일 날 시장은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날 흐름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2.45%까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반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을 우리나라 증시는 목요일만 하루만 놓고 본다면 좀 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략 시간에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목요일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그날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이제 너무 크게 급락을 해서 와 이거 진짜 지옥문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우려스럽긴 했는데 맞습니다. 장 막판에 밑꼬리를 다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FOMC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덜어냈다라는 쪽에 시장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으니까 당장 이제 시장이 빠른 반등은 아니더라도 좀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네, 그런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CPI가 힘들게 했고 이번에는 이번 주 이제 FOMC가 좀 힘들게 했는데 네. 매 맞을 거 다 맞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9월달 CPI 그때까지 좀 자유롭고 안도레일을 좀 즐기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아, 또 군사 동원령이 좀 내려졌습니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동원령이라니 정말. 맞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 같은데 네. 어쨌든 요 부분 때문에 시장이 또 빠르게 못 올라오는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맞습니다. 에너지주들이 좀 약간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은 사실 일시적인 모멘텀이 이기 때문에 꼭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사실 올 연초부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모멘텀과 이벤트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목 잡을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부분 반영된 악재로 판단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슈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 그 원전이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친환경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뭐 결론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것 또한 좀 부분적인 개편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골자를 좀 살펴보아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원전 쪽은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좀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고도화시킨 그
부분 모델 자체가 이번에 녹색 분류 체계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친환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순수 100% 전기차 뭐 이런 거 좀 얘기 드려보자면 사실 전기를 만들려면 뭔가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부분 지금 시프트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100%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겠다라는 이런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100%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브릿지 에너지들도 잘 챙겨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죠. 에너지는 친환경인데 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게 친환경이지 않으면 네. 궁극적으로 이제 친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친환경 경주, 원전주 항상 이제 등락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녹색 분류 체계 개정안이 포함이 되면서 원전주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식을 하실 때 꼭 알아두실 내용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관련된 산업군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정부 정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체제 자체가 원전을 밀어주겠다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렇죠. DHI라든지 이런 기업들 안 좋았는데 지금 그 기업들 보면은 기술적으로 약간 정배열 지지받는 모양새로 이번 주에 살짝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원전주는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도 있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괜찮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해상 운임은 급락했는데 벌크선 운임 지수는 반등했다. 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지표가 엇갈리는 신호인데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해운업이 뭐 살아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엔 모멘텀은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요 지금 이제 해상 운임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나랑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틱 운임지수, BDI라는 지수가 있는데 사실 워낙 장기간 하락세를 하다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좀 모멘텀을 좀 보고는 있어요. 사실상. 뭐 원자재 가격들이 인상된 건 이제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 컨센을 보면요. 올해까지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미끄러지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빠른 반등은 좀 어렵다. 네. 이쪽에 무게를 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반등은 사실 주가가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꼭 이용하셔서 탈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뭐 우상향을 만들어 가기에는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운임 지수가 높아졌던 건데 그런 이제 악재들은 해소가 되면서 결국 이 운임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높은 단가를 받아야지 해운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더 볼게요. PCR 사전검사 폐지 이후에 실내 마스크 해제 정책까지 뭐 진행이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논의 사항. 맞습니다. 논의된 사항이고 이제 PCR 이제 사전검사는 폐지가 됐고요. 이걸 모멘텀으로 받아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네네. 뭐 여행주들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뭐 항공주들도 좋았고요. 특히 뭐 LCC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살아나는 건 이제 카지노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결국 3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는데 만약에 막상 실상 까보고 나서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주가는 주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흑자 전환될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실적 전도사답게 리오프닝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적자였으면 흑자가 되던가 맞습니다. 흑자였으면 이제 흑자 폭이 커지던가 예. 이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머리 아프시더라도 실적을 꼭 체크하는 그런 습관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점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중에도 또 정용택 전문가님께 정보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읽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정용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죠. 시장이 안 좋아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종목을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명확하게 도드라진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간 특징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런앤런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보인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많아요. 나스미디어 그때 광고 쪽 디지털라이징 되면서 실적이 좋다고 했고 목요일날 코스닥이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을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 등락에 부침을 겪으시기보다는 편안하게 실적주 접근하신다면 주식 또한 좀 재밌게 그리고 자산 증식은 덤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좀 편한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편안하고 안정적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힌트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종목씩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텍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멘텀 보인 종목인데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이슈입니다. 뭐 기사화가 되고 뉴스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뭐 제가 보기엔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때 이제 갤럭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Z 시리즈 폴더블 폰 출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문 센서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모멘텀이 사실 있었고 팀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나무가라는 기업을 종속회사로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카메라 모듈.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데 요 기업이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뭐 매일매일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차곡차곡 3, 4%씩 올라가는 제가 좋아하는 좀 이상적인 모습을 주가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올라갈 때 우상향이 제일 좋기는 하죠. 맞습니다. 급등하면 기분은 좋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급등했을 때 잘 못 팔면은 또 이제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타이밍을 개인 투자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매매 타임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뭐 어쨌든 실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실적이 무조건 지지를 잘 해줄 겁니다. 맞습니다. 좋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은 YTN 한번 볼게요. 요거는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종목은 아닌데 이번 주 특징주로 갖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민영화설이 사실 2020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네네. 이게 이제 또 지분을 매각한다. 지분을 최대 주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전 KDN이고요. 5% 정도 이제 한국 마사회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매각하면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와 방향은 민영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기업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걸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하는 이제 YTN 쪽 관련된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한국경제TV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그 회사가 이번에 7만 주를 또 매수를 하면서 보유 지분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번 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어떤 재료와 모멘텀으로 강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던 두 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에 있어서 지분 매입이라는 것은 상당한 호재가 될 수가 있고 예. 이게 이제 보통 적대적 M&A 뭐 소문이 돌 때 정말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모아가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역시도 또 공부죠. 결국은 이제 지분 구조를 보고 얼마나 샀는지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하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지분 관계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 종목은 정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네. 이따가도 말씀드릴 오픈방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종목 정말 이제 강추를 많이 하셨던 네. 종목인데 모트렉스예요. 모트렉스 하면은 이제 딱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오트렉스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있었나요? 우선 지난주에도 좀 나왔던 이슈인데요. 그 이슈가 이번 주까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모멘텀은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이번 주 이 모트렉스 일봉으로 좀 보시면 등락폭이 진짜 컸습니다. 뭐 10% 올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종가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쭉 올랐다가 다시 또 종가에서 부분에서 마감한다든지 단타들이 많이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겠죠. 또. 맞습니다. 제가 좀 경제방송도 이번 주 좀 모니터링해서 많이 좀 챙겨봤는데 굉장히 많이 언급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왔다 갔다 한 모습을 좀 보였던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등락은 네. 컸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또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등락이 큰데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들도 또 가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은 보시면 실적 자체가 이미 작년 한 해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차 중에 돈 버는 기업이 사실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기업은 당연히 만도라는 기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만도라는 기업도 뭐 실적은 살짝 부침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실적 좋아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의 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쭉 위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네. 시청자분들이 하나의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게 많진 않죠. 맞습니다. 가치주로 평가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은데 맞습니다. 수가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들은 보통 실적이 미미한데 이런 실적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모트렉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 그린텍인데 요거는 갱투자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기업부터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뭐 단연 뭐 2차 전지 글로벌적으로 뛰어난 기업은 전기차를 잘 판매하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 쪽에 연관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테슬라 뉴스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상하이 공장에 이제 이 기가팩토리급에 대한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연간 100만 대씩 생산량을 늘려나겠다라는 이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좀 주가가 잘 갔습니다. 사실 이 모트렉스 같은 기업처럼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하반기도 더더욱 기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당일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그 하나기술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상한가를 한번 딱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연출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쪽이나 폐배터리 쪽은 이 제로 테마 이런 것도 좀 아직까지는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아직 덜 간 기업들을 찾아보고 선별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회가 또 대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섹터 중에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2차전지주들이 기대감을 선방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기는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종목보다는 조정을 받았거나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실적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지만 주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그걸 넘어서서 오버슈팅에 있으면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거니까 언제나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또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아, 예, 오늘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위치에서 또 실적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 이따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님이 참 많이 강조를 하신 종목인데 네. 아, 흐름이 참 좋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약간 숨겨진 엔터주라고 볼 수 있는 네, 큐브 엔터. 맞습니다. 좋은 모멘텀도 있었으니까 또 갔겠죠. 맞습니다. 딱 되게 적합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숨겨져 있는 엔터. 네. 보석 같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네.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엔터 보시면 단연 대표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이제 아이들. 네. 앞에 이제 가로치고 여자. 그렇죠. 아이들. 그 이제 걸그룹인데요. 10월 달 좀 컴백을 할 거라는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YG 엔터도 보시면 사실은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상반기에는. 네.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복귀한다는 기대감을 주가가 거의 6만 2천 원까지 올라가다 지금 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 받고 올라가는 기업이지만 실적도 좋다라는 거. 이번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이고요.
그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컴백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지금 꾸준하게 차곡차곡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건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배열을 만들고 있으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나요? 실적도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치의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만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은 좋고, 아마 이 아이들이라는 이 걸그룹에 대한 어떤 음원이라든지 행사들이 이제 실적에 좀 제대로 찍히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반기로 오프라인 공연이라든지 맞습니다. 콘서트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재개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요 엔터주라고 말하는 뭐 SM이나 YG, JYP 이런 종목군들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기는 한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부담도 적다 보니까 조금 맞습니다. 더 수급이 들어오기도 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실적 대비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주말이니까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일정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일단 다음 주의 주요 일정 중에서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나 봐요. 요거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2분기 GDP 이제 확정치를 좀 발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GDP는 이제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나서 확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건 사실 굉장히 간극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2분기라는 그 시즌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네. 벌써 이제 3분기에 끝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참고치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GDP가 2분기 연속 그 역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번 주 미국 FOMC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GDP가 갈수록 좀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게 나은 건가요? 빨리 반영을 하고, 이미 그 기저효과라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닥을 치고 나서 돌아설 때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폭이 큰 것처럼 매크로적인 지표도 좀 비슷하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GDP 확정치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수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이슈 같은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예상치가 좋진 않겠죠? 좋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지난번 실적 시즌에도 여기 CEO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섹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사실 일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산업의 쌀, 근간이 되는 뭔가 재료가 되는데, 이 경기 침체는 사실 모든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노트북이 안 팔리고 가전이 안 팔리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안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재고를 떨어내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털고 난다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좀 추세적인 방향성을 조금씩 조금씩 돌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상치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이긴 하거든요. 너무 바닥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런 바닥 기대치보다 정말 조금만 잘 나와주거나 아니면 컨센서스만 충분하게 만족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또 생각보다 빠른 반도체 주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치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치만 보지 마시고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꼼꼼한 그런 주요 내용들도 밑에 이제 기사로서 많이 달리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질적인 분석까지 좀 더해지시면 아마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인데 이제 포르쉐가 상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 기사로 봤는데, 네. 포르쉐 하면 또 국내도 남자들의 또 로망이 될 수도 있는, 아, 드림카죠?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상장했을 때 규모가 크겠죠?
맞습니다.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조 원. 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던 차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나 지난주에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썩였습니다. 네네. 삼기라는 기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재료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꼭 그 어떤 단기적인 뭐 손절선이라든지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잡으시면서 접근하신다면 그것 또한 또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포르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상장 이후에도 많은 이슈나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포르쉐의 상장이 뭐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없을까요? 그냥 뭔가 수급적이나 재료 모멘텀 정도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완성차, 이 자동차 시장의 연간 생산량 판매량은 오히려 역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친환경차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좀 비슷하게 좀 놓고 보자면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올해 역성장이고요. 다만 이제 폴더블 폰, 뭔가 이 폼팩터가 바뀌는 이 영역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도 좀 좋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런 쪽, 결국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역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니치마켓 성장하고 있는 이쪽은 파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고 모아갈 공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르쉐가 상장된 이후에 또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 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잘 가는 종목들 힌트 얻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갈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업종과 그리고 약세장을 이길 수 있는 핵심주들 풍부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보러 갈 시간인데 오늘도 맛있는 종목 준비하셨죠?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적어도 이런 자리는 부담 없이 돼도 들어가도 공략해도 좋다. 이게 좀 주요 오늘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실적주는 항상 강조해 주시니까 네. 실적주를 또 어떤 위치에서 잡는지에 대한 또 강의인 것 같으니까 그 강의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번째 주식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백투더베이직. 이것만 아셔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핵심적으로 배울 내용인데요. 저는 가히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되는 기술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핵심 키워드로만 얘기 드려보자면 전 당연히 정배열 그리고 지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강의를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탄이고요. 본격적으로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네, 기본적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위로 업사이드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 필요하고요. 그게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이 가미가 된다면 그 보유할 수 있는 리드타임을 최대한 줄여서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도 꼭 같이 하셔야라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손잡이가 되셔라, 양발잡이가 되셔라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한쪽에 편중된 투자 방법으로는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내가 자산 증식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두 개 꼭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꼭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는 이 부분들을 열심히 좀 팔로우 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분명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이 이동평균선을 얘기 드릴 거고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배열과 역배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 강의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거래량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통해서 이동평균선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집니다. 주식 가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량 그리고 주가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까지 꼭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흘러다니는 궤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평균한 값이란 뜻은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을 때 5일 동안에 종가의 합순을 5일로 나눠서 5로 나눠서 나온 그 평균 가격을 바로 5일 이동평균선 오늘 가격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높아지는 궤적을 그릴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하락하고 있는 과정들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과 그리고 역배열도 이 부분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꼭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일 이동평균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 빨간색 테두리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 빨간색 이 꺾은선 그래프가 바로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때 가격은 그 이전 20일 동안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여기 20일 동안의 주가 가격을 합산해서 평균낸 게, 그렇죠? 20일 동안의 종가를 합산시켜서 나누기 20 했을 때 바로 이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5,308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포인트를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실 타이밍은 바로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나서 횡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릴 때, 그리고 이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한 달치에 대한 이동평균선 가격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캔들이 위로 상향 돌파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과 다르게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업은 이루다라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나중에 기업들 한번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정배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배열 얘기 드릴 거고요. 역배열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정배열은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자리가 공략 시점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많이 쓰는 일자들이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5일은 한 주에 대한 이동평균선 가격이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20일. 한 주는 5일의 영업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정도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투자 심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선 또는 깨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생명선 아니면 또 황금선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거래가 있었을 거고요. 그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 주가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20일 이동평균선 중요합니다. 뭐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느냐에 따라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20일 이탈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따라올 수 있게 공포를 조성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실적을 명확히 아신다면 대응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60일 이동평균선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세 달입니다. 세 달에 대한 이동평균선 가격이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실적 시즌이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 거죠. 1월부터 3월 분기 실적이고요. 4월부터 6월 1분기와 2분기에 포함된 반기 실적이고요. 한 해가 되면 이제 사업보고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공시자료를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공시 안에는 그 기업의 수많은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못 보셨다면 지난주 강의 찾아보시면 되시고 혹시 어려우시다면 뭐 제가 이따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뭐 수급선 또는 중기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0일 같은 경우는 경기선이라고 좀 하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네 가지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무리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120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순식간에 좀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로 대응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적 안에 많은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과 120일 선에 주가가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따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배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정배열과 지지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제갈공명 같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선의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다음 중기 그리고 장기 순으로 되어 있고 단기 이평선일수록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정배열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봉에서 나오는 정배열, 주봉에서 나오는 정배열, 월봉에서 나오는 정배열 어떤 힘이 제일 있을까요? 당연히 월봉일수록 그리고 기간이 긴 데이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를 분명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정배열 초기다? 뭐 장기적인 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선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특정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 기업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기술적 분석 꼭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배열 열심히 아셔야 되고요. 정배열과 관련된 개념 자체가 바로 지지라는 거. 예, 꼭 이 부분 같이 연속성상을 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위치해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역배열에 위치했을 때는 장기간에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배열은 지지와 연관성이 많고요. 역배열은 저항이라는 개념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좀 얘기 드리자면 뭐 재료나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장기 이동평균선을 크게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장기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월봉과 주봉상에서 역배열이라고 했을 땐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세를 돌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기피하시고 지양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 반드시 제가 또 리마인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에 위치해 있고 지지를 받는 때는 중요한 공략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역배열이라고 한다면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완벽한 상승 추세의 전환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주가가 한없이 하락하다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시세 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에 지지받는 기업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전고점이라든지 전고점을 뚫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만 역배열에 있는 기업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없다. 결국엔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는 건 남은 그리고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배열과는 지지 그리고 역배열과는 저항 이 개념을 같이 좀 교합시켜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뭐 실제로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좀 기업이고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좀 있어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갔었죠. 이번 달 지난달 8월 17일 날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당연히 저는 실적으로 연관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1분기 때는 적자폭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 때 들어간 후판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철광석 가격이 높았고요. 그걸 만드는 이제 후판 가격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주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이고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2분기 때 적자폭을 축소시키면서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죠.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렴하고 나서 2분기 실적이 적자폭을 줄였고 3분기 흑자 전환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락할 때 공포를 먹고
당연히 손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산업 분석도 같이 하시고 기업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이유들은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 미포조선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대형 조선사들은 큰 배를 만듭니다. 대형 배를 만들기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이 3년, 4년 되는데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탑픽으로 봤던 현대 미포조선이 바로 제가 오늘 좀 사례로 갔다 왔던 부분입니다. 뭐 지금은 조정이 받고 있지만 이번 주 보시면 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주가 부침이 있었던 태조 이방원들이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다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았거나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별 보시면 정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쫙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볼까요? 여기 주황색 선이 바로 60일 이평선이 될 텐데요. 아,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정배열 위치에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평선 지지를 받는다? 공략 타점이라는 얘기를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배열 만든 기업도 한번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식헌터 시간에 이 보안 IT 섹터에 대한 기업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수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동편이 수렴했다가 발산하고 수렴했다가 발산하고 근데 보시면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런 구간을 가만 안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겠죠. 매수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혹시 힘드신 분들도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좀 주식 투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노후 자금 좀 활용해서 자산을 좀 증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손이 빠르지가 않고 쉽지도 않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성향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투자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지만 보이시나요? 20일 이평선 지지받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럼 또 내려옵니다. 네, 60일 이평선 지지받고 또 다시 수렴했다 다시 크게 발산한다는 부분들. 뭐 이 산업군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상반기에는 돈을 잘 못 법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근데 상반기에도 지금 잘 버는 추세가 됐고요. 하반기도 지금 잘 버는 추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온라인화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비하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자리가 바로 팔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은 너무 많이 알아서 주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핵심 굵은 줄기만 잘 아신다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이 산업군이 성장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5천 주식인데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평선이 모이고서 정배열을 만들면 주가가 강력하다. 보시면 결국에는 5,000원이었던 파수라는 기업의 주가는 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쌀까요? 이 주식이? 그 부분은 결국 실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네,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이죠.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2차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실적부터 먼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15억이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7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나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올해 보시면 또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마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결국 이런 미래 실적을 보여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면서 이 추세 전환하는 과정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정배열을 만들지 역배열을 만들지 솔직히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미래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물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실적주들은 조정을 받으면서 또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역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요. 또 지지받았고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힘을 분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배열 지지받고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5G 기업 중에서도 이번 주 보시면 HFR이 다른 5G 기업들은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유독 잘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적을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요. 적어도
이 기업의 실적이 하반기에 어떨지 또는 내년 상반기에 어떨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술적 분석이랑 교합시켜서 보시면 충분히 험난한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5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던 거죠. 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화수는 이미 두 배까지 올랐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또 15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나노신소재? 이 부분 얘기 드려보자면 당연히 실적을 놓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수주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 상승 추세는 만들고 있습니다. 저점은 좀 높이고요. 고점도 높이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었지만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분기 적자 폭을 축소하면서 주가는 세게 올라갔다.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 발산을 계속적으로 했고요. 결국에는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됐고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고요. 지금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3분기 실적이 판가름 해줄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네, 2차 전지 이제 탈철 관련된 회사인 거죠. 보시면 굉장히 긴 추세 안에서는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차후에 좀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 왼쪽보다는 이쪽,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완벽한 신뢰도 높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때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발산하고 정배열을 만들었지만 크게 이탈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왜냐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성장주들은 굉장히 큰 부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런 고점 자리에 내가 실적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이 다음 N차 패턴을 만드는 이 상승 구간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투자의 포인트 중심은 실적이 돼야 되고요. 그 타임을, 그 공략 시점은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여기 이동평균선 또 지지를 받고요. 결국에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에. 결국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표현을 얘기 드리겠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노하우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렸습니다. 정별, 지지 이 부분이 바로 공략 포인트라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사실 강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장중에 뭐 주도하는 업종, 뭐 시황 얘기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노란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거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해저와 인사이트가 있는 분과 함께 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도 좀 순탄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또 잘 봤습니다. 잘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의 장점, 동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어려우시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시면 분명히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또 들어오시면 또 강의도 정리해서 좀 보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 줄평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 한 줄평은 또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시장 변동성은 축소되고 안도레리를 조금 즐기자. 안도레리를 즐기자. 네, 대신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한해서만이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 장세니까 네, 좋은 종목을 사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도 웬만해서는 수익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이제 종목 수를 무작정 그냥 늘리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종목이 많으니까 손실을 입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결국 어떤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또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데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시장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개별주 중심에 좀 매매를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군들 어떻게 또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 런앤런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런앤런에서 다루는 코너 중에 주간 특징주 코너가 네. 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코너다. 사실 이제 네, 맞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고, 정말 지난 강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꼼꼼하게 보시면 분명하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실 때 목요일날 특히 장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 따라서 쭉 밀렸다가 종목이 같이 못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네.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흐름들을 보르고 있는지 지수에 따라서 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는 좀 시장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종목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좋은 종목을 좀 선별해서 좀 압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 따라서 같이 밀리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딩 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힌트를 얻으셔서 착안을 하셔서 투자 방법을 적용시킨다면 좀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런앤런 준비한 순서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든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종목 관련된, 시황 관련된, 경제 관련된 또 일정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들어오시면 분명 수익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